우리 당이 아니지. 난 무소속이니까.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좀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포럼에 가입을 허락해 주신 장재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돌고 돌아서 여의도에 다시 왔습니다. 25년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지역구를 세 번이나 쫓겨다닌 일은 이번에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 29일 앞두고 대구로 가서 참 암담했는데 대구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원희룡 지사님은 차세대 리더였지만 지금은 현세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담대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앞장을 서 주시고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이니까.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좀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재원 대표께서 저보고 미래혁신포럼 얘기했기에 저는 저를 대표로 모시는 줄 알고 큰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고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문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런 그대로 혁신이 없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앞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축복이자 기회가 되겠지만은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